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대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학파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지대에서 이제 전통적인 지대론, 그래서 뭐 리카도의 차익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예,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기본에 이제 지대론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학생분들이 이론도 이론이지만 학자들이 좀 낯설다 보니까 귀에 이제 쉽게 적응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다 보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죠. 오늘 하게 되는 140페이지에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있죠. 예. 여기도 시험상에서는요, 꾸준히 인용은 되고 있는 파트고요. 근데 근래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으로 따로 나오기보다는 입지론하고 묶어서 나오든가, 아니면 지대론하고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경향도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 유형별로 조금 이제 대입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성격은 뭐냐면요, 도시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게 돼 있죠. 성장을 할때 어떤 형태를 띠면서 이제 도시가 성장하느냐, 예, 거기에 초점을 둔 거고요. 여기를 얘기하는 게 버제스라는 학자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이트라는 학자의 선형 이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예, 여기도 역시 학자들의 이름을 같이 나열하는 것은요, 호이트라는 학자의 이름을 이제 박스로 해가서 이제 물어본 경우도 있고요.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한 이론이라고 해서 이 답을 유도하기도 했었어요. 호이트가 들어오고 선형 이론을 찾으라,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름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시가 팽창할 때 얘는 일정한 동심원,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하는 거고요. 여기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방사형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고요. 예, 여기 있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이건 단핵 도시를 가정해요. 단핵이라는 거는 도시의 중심이 하나만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다핵이라는 얘기는 여러 개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동심원 이론상에서는요, 자, 기본적인 거는요, 이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튀넨의 입지 이론이 있죠. 그 입지론을 우리가 고립국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론이 등장하게 돼 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 그 의의해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색이 틀리게 나와 있죠. 동심원 모델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성장 이론에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이걸 바꿔서 출제를 했던 선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 도시 내부에서 거주지가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요, 그림상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심 업무지구예요. 여기를 둘러싸고 점유지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예,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할 때 점유지대라고 얘기하고, 이제 중심 업무지구는요, 이 안에 관공서나 기업들은 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점유지대라는 것은 안에 내측하고요, 외측이 나눠져요. 내측은 알기 쉽게 얘기해서, 예, 경공업 위주의 공장이 있고요. 외측은 불량 주거지가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버제스라는 사람이 1925년에 미국의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만들었을 때요, 1920에서 30년대는 미국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던 시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에 취업한 다음에 주거를 정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직장으로부터 원거리에는 주거를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장 주변에 이렇게 주거지가 형성이 되죠. 그러다가 몇년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좀 벌게 되면은 주거 환경이 조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주거가 분화가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이 역시 또몇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이주하는 과정에서 거주지가 이렇게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상에서는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도시 문제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이나 질병이나 범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간 구조상에서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보다는 훨씬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직장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둘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예, 이렇게 구별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론에 대한 단점도 있죠. 시카고라는 한 도시만을 가정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외 여러 나른 도시에다가도 똑같이 논리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최초로 이 공간 구조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을 설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입지론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주지가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했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도시 문제가 줄어들더라. 그렇죠?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더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더라. 예, 그런 내용 정도만 예, 인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가면요, 선형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 선형 이론은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게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이 공간 구조가 뻗어나간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근데 여기는 저소득층인데요. 여기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걸 설명한 거죠. 이게 또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도시의 중심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펼쳐졌을 때이 도로의 끝에 여기에 고급 주택 지역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고급 주택 지역은 도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를 이용하면 바로 도시의 중심까지 쉽게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 구조가 변화가 되니까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요. 원을 변형한 이런 식의 별 모양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변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고급 주택 지역에 입지하려고 그러면 이 주택 가격에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이 여기에 입지를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호이트는요, 도시가 성장할 때는 교통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소득의 증가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을 변형한 형태로 이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설명한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구나.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역시 단점은 있죠. 이 고급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의 도시의 기능은 다 무시했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자, 이두 개의 이론을 결합한 걸 우리가 다핵심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의 성장이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여기서는 이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이라는 게 예, 여러분들이 그 143페이지에 가면은 다핵 발생 원인에서 1, 2, 3, 4 해가지고 명시가 돼 있죠. 자, 유사한 도시 활동은요, 직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사 활동 간에는 모여서 입지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핵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된다. 그걸 이제 압축해서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핵심 이론의 그140 하단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림 안에 5번이 고급 주택 지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중공업지구 뭐 이렇단 얘기죠. 그런데 5번과 6번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정반대. 그러니까 이두 개의 기능은 서로 가깝게 있어봐야 서로의 기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핵이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예, 여러 개 핵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다핵심 이론에서는
얘를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도시활동 중에서는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하는 필요라는 기능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당진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여기 전부 다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부 다 뭐를 끼고 있냐면 항구를 끼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해서 수송하기에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또 핵이 만들어질 수 있더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여러 개 핵이 나눠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4페이지에 가면요. 입지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요 입지론에 대한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요, 입지에 관한 뭐 정의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서 있는데요. 결국, 입지라는 것은요,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점하고 있는 장소를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활동이라는 게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시설에 이제 들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입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위치를 찾는 것을 입지 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입지 선정이라는 게 그럼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입지론의 뭐 개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부동산 활동상에서는요, 한번 장소를 정하면 그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쉽게 옮겨 다닐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를 찾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론에 가서도요,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뭐냐? 그럼 첫 번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라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 활동상에서는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중에는 이 적절한 어떤 장소, 목을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죠. 예, 그래서 입지 선정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러면 이런 이제 입지론에 대한 부분은요, 그 내용이 이제 농업 입지론, 뭐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은 산업 입지론이라고 그래서요, 농업 입지, 공업 입지, 상업 입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145페이지에 티넨의 이게 입지론인데요. 이게 농업 입지론이에요. 요 입지론을 우리가 명칭을 고립국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고립국이라는 것은요, 가상 국가죠. 평야에 요렇게 가상 국가인 고립국이 존재하는데요. 이 고립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는 뭐가 똑같냐면 이게 똑같아요. 비옥도가. 그죠? 예. 그럴 때이 고립국 안에는 중앙에 당 하나의 소비시장이 존재를 하고요. 고립국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은 여기서 거래를 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지대하고 거리가 있을 때 튀넨이 얘기한 요체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불하는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고 난 것을 우리가 지대라고 얘기할 때, 튀넨의 가정은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요 지대라는 것은 요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수송비가 증가하죠. 예, 그러면 지대가 낮아질 거고요. 근데 시장 가깝게 들어가게 되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는 대신에 지대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시장 가깝게 위치한 요 토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 사용료가 비싸죠. 그러면 농부들은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장 가까운 곳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원예농업 이런 걸 얘기한 거죠. 근데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수송비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럼 지대가 싸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그래서 외곽에서는 조방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외곽에서 발달한 게 목축업 이런 거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돼 있다. 그래서 튀네네 농업입지론에서는요, 이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경작해야 되는지, 즉 토지 사용을 어떤 유형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이론이 그게 튀네네 입지론이다. 그러면 튀네네 입지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가까우면은 집약적인 농업이, 시장에서 멀어지면은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그래서 그 내용이 146페이지에 예, 상단에 가면 양가로 4번에 예, 결론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거기 지문 3번에 나와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행해지고요. 시장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이 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업, 임업, 윤제시, 목재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예. 여기에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요. 나중에 이게 이제 위치지대라는 이제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 튀넨의 지대론을 할때 역시 또이 내용이 언급이 될 거예요. 예.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공업입지론이 있어요. 자, 공업입지론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거기 베버를 중심으로 해서 래쉬, 그 다음에 아이사드에 의해서 개발되었다고 그러고요. 거기 보면 이제 공업입지는 이윤 극대화 추구를 위해서 생산 원가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업입지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비용 절약에 의한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비용 최소화의 원리로부터 이윤 극대화의 원리로 발달되어 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공업입지론을 대표하는 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리고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어요. 자, 제목대로예요. 최소 비용, 최대 수요예요. 베버의 논리는요, 기업이 이윤을 얻고자 할 때는요, 이윤이라는 거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남는 것이 이윤인데, 베버의 논리는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크게 하는 방법은 이 비용을 줄이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대신에 래쉬의 논리는 뭐냐면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이라는 거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건데, 반대로 여기는 비용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이 커져야 돼요. 수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N개라는 거는 상품의 판매 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의 판매 수량이 커질수록 수익이 커질 거고, 그러면 이윤도 커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상품의 판매량이 가장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예, 그게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최소 비용, 그래서 베버는 뭐를 최소화하는 걸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걸로, 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비용 최소화의 원리로부터 이윤 극대화의 원리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입지를 선정할 때는요, 그 입지 인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더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입지 인자라는 것도 베버라는 학자가 제시했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요. 그래서 147페이지 하단에 가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안에 보게 되면요, 얘는 그 하단에 보게 되면요, 베버가 이제 공장이 입지할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인자가 있는데, 세 개의 인자가 있어요. 그게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송비를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는 것은, 베버가 이 이론을 전개할 때마더라도 독일에는 운송수단이 발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 생산비 중에서는 수송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버는 자, 가장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지점,
또는 가장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지점, 또는 가장 직접이익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지역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예, 그게 알프레드 베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3대 인자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 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48페이지에 보시면 최소 수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그 다음에 직접이익이 가장 클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생산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다 최소가 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최소 노동비도 최소 수송비도 최소, 직접 이익도 최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전반적으로 예,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더라. 예, 그리고 하단에 입지 삼각형 그림이 있는 거는 예,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그림으로 한번 등장한 케이스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149쪽에 있는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예, 요거는 그 래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최소화하기보다는 비용은 일정하니까 이윤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거. 그것이 결국 어디냐? 수요가 제일 많이 존재하는 곳에 공장이 입지되더라. 예, 이렇게 주장한 게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역시 그 그림에 대한 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에 대한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요. 예, 요거는 뭐 지금 크게 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나중에 배번은 그럼 이런 얘기죠. 전체 요소 중에서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공장의 성격에 따라 어디에 입지하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냐 이거죠. 시장에 입지할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원료 산지에 입지했을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예,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 이 사람은 원료하고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실 때 지금 베버, 래쉬 이게 누구냐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최소 비용, 최대 수요 뭐 이런 거에다가 그 안에 입진자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예 원료와 원료지수 이렇게 자꾸 등장하게 되면 예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에서 아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참고로요,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농업하고 공업입지론에 대해서는 빈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 어찌됐든 간에 이 상업입지론에 대한 것을 거의 중심으로 예, 이론이 시험상에서도 활용이 되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51페이지에 가면요, 상업입지론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상업 입지론에 대한 거를 보시면요. 상업 입지론이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뭐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에 점포가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점포에 이제 적합한 장소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리가 용어상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상권이라는 거죠. 상권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배후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상권 배후지라는 것은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그죠? 이게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뭐 명퇴, 정년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분식점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뭘 차리게 되면요, 일단 이 상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는 게 뭐 간단하게 싼 거니까는 그냥 맛만 좋으면 또 팔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요, 맛은 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 맛이 다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갖고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느냐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맛이면 어떤 걸 소비자들이 더 선호할 것인가. 그렇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장에 대한 것도, 소비자의 스타일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게 들어가는 게 나중에 마케팅에서 고객점유 마케팅이라고 해서 또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상권의 분석을 잘해야 되죠. 상권의 분석을. 그래서 상권이라는 건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점포의 매출이 발생한다. 결국은 점포의 매출은
이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이 많을수록 좋겠죠. 또 고객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 면적이 넓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상업 입지에서는 상권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하단에 상권을 측정할 때 아, 우리 점포로 고객이 와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소비할 때까지 어디까지 있는 고객이 오느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조사할 때 방문조사법서부터 가도면접법, 우송법, 추석조사법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호별 방문해서 우리 마트를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시는 게 호별 가가오고 방문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잘 안 통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마트 등에서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 있죠. 예.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이런저런 경품을 줍니다로 해서 발급을 시킨 다음에 그 카드 소비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양반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몇 번 쇼핑하러 나오고 주로 구매하는 물건은 뭐고 한 번 구매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가격을 비용을 지불하더라 이런 것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우리가 레일리라든가 컨버스 또는 허프 모형을 가지고도 분석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53페이지에 보면 상업지 입지 조건이라고 있어요. 자연적 조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 가로구조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중시하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상에서는 잘 인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가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금 인식이 조금 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언급이 됐는데 지금은 잘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중개업을 현업을 하실 때 예, 상권을 분석할 때 그런 세밀한 것도 확인할 수는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예, 도로가 있고 여기 이제 점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 폭도 중요해요. 이 폭이 너무 넓으면요. 예, 이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점포에 가깝게 접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까이 너무 가깝게 되면은 예,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 서갖고 점포 하나를 보고 다닐 수는 또 없다고요. 그래서 이 폭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 실전에서 실무에서 이제 접하시면 되겠고요. 사회 경제적인 조건도 마찬가지죠. 거기 배우지 및 고객의 질과 양이라는 게 배우지라는 게 상권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 상권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4페이지에 가시면요. 상권을 이제 획정하는, 이제 구획을 정하는 방법이 있을 때요. 뭐 시장 침투법, 공간 독점법, 분산 시장 접근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공간 독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 그러면 면허를 갖고 있는 업종만, 점포만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주유소들이 해당이 됐었어요. 주유소가 하나 들어서게 되면 반경 2km 내에서는 다른 주유소가 들어설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공간을 독점하겠죠. 그거를 기점으로 상권을 이렇게 구획하는 방법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예, 그게 상권의 획정법이다라고 이렇게 예전에 이게 시험에서 분산시장 접근법이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용어 정도 이제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155쪽에 가면요. 하단에 크리스탈러의 이제 중심지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업 입지론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예, 그리고 정책론에 대한 것도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